자, 저번 시간에는 키보드의 특수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특수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키들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키들. 그 중에 Alt가 또 나오네요. 이 Alt는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Alt가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Ctrl 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lt 키 옆에, 보통 Alt 키 옆에 있는데 문서 위에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맥 메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맥락 메뉴라고 적어놨죠. 맥락 메뉴 또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메뉴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그 메뉴가 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마우스로도 호출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자, 왼쪽 클릭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각각의 메뉴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요 프로그램,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모습과는 다른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쵸? 이동, 크기 조정, 최소화, 최대화. 즉, 맥락 메뉴는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 메뉴의 항목들 또는 메뉴의 기능들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바로 맥락 메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거든요. 이 화살표는 여기 껌뻑거리는 이 커서 있죠? 이 커서의 위치를 옮기는 기능이에요. 보시면 이거를 클릭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예,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에 요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다시 누르면 올라타요, 위로. 그리고 요거 다시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좌우로 이동하고. 요거 위를 누르면 커서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죠. 자, 요거를 편하게 그 제어하는 방법의 또 다른 방법은 요 마우스 있잖아요. 요 마우스를 자기가 원하는 곳 커서가 위치하기를 바라는 곳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하면 커서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키보드와 커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키보드가 편할 때도 있고, 마우스를 쓰는 마우스가 경우도 편해. 편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우스로 많이 쓰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Shift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엔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델키는 이 델리트라고 하는 영어가 줄여져 있는 건데요. 요거는 어떤 특정한 문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델이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델리트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건 두 개가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삭제라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예. 그 상태에서 요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르면 그 뒤에 있는 글씨들이 따라오면서 삭제가 되죠. 이거는 그 저번에 배웠던 백스페이스와는 다른 건데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때가 한 칸씩 없어지는 거죠. 예. 뒤로 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렇게 한 칸씩. 근데 자, 제가 맥이라는 말을 여러 개를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고 커서가 여기서 껌뻑거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델을 누르면 예, 그 뒤에 있는 게 지워지면서 예, 한 칸씩 오는 거죠. 제가 똑같은 문자를 써서 더 헷갈리게 됐네요. 네, 이번에는 여기 있는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페이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효도 코딩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자매 수업 웹페이지고요. 요건 요 웹페이지는 굉장히 글이 많아요. 뭐 길죠. 여러 가지. 근데 요런 경우에 자, 여기 있는 요 페이지 다운과 페이지 업은 뭐냐면, 페이지가 뭐죠? 뭐책 같은 데 보면은 한 1페이지, 2페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은 책이
이 종이의 그 분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긴 내용을 다루, 그, 뭐죠? 포함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헷갈리네요. 한 장. 포함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페이지라고 하는 걸 나누는 게 이제 페이지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화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문서의 길이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버튼을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보시면 이렇게 밑에 걸볼수 있다. 예, 밑에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저거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움직일 수 있고요.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많으면 여기 있는 요 버튼 있죠? 중간에 있는 버튼. 저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내용이 적으면 이 버튼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 버튼의 크기만 봐도 이 문서가 얼마나 길다 짧다. 긴지 짧은지를 암시할 수알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상에서도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 일단은 외부 중심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이 텍스트 문자 있죠? 여기까지가 1페이지예요. 지금 한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한 면에 나타나 예, 그래서 부분만. 요거를 이렇게 쭉 내려서 저요 부분 있죠? 바로 방금 제가 선택한 부분이 가려지는 이 부분부터가 이 페이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뭔지 아시겠죠? 다운은 밑이잖아요. 업은 위로란 뜻이고 페이지 다운은 그 아래 페이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타입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있어서 밑에가 보여준다. 예, 1페이지가 지나간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 페이지가. 마우스가 이리 안 끌어내려도 된다. 예,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문서가 긴 경우에 그 문서를 이제 페이지 단위로 탐색할 때, 바로 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버튼을 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중간 정도에 왔어요. 근데 페이지 업을 누르기에도 문서가 길면 되게 힘들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하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홈을 누르면 제일 위로 올라가고요. 엔드를 누르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요. 홈은 위, 엔드는 아래. 페이지 업은 예, 그 위에 페이지를 볼수 있는 거고, 페이지 다운은 아래 아래 페이지를 볼 페이지 수볼 있는 수 있는 거죠. 거.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서를 탐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문서를 탐색하는 기능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엔 인서트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키고요. 요 인서트는 뭐 우리말로는 삽입이란 뜻이죠. 무언가를 어디다 낑겨 넣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삽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인서트 키를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캡스 락이라고 하는 키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이 상태가 삽입해서 겹쳐쓰기로 바뀌는 게 바로 인서트 키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 메모장이나 아니면 워드패드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은 저 기능을 구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나 안 누르나 똑같은 상태고요. 이 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이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적혀 있죠? 그건 현재 이 키보드의 상태가 삽입 모드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주막 앞에다가 청주라고 써볼게요. 청주. 삽입이기 때문에 이 청주라는 문자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는 인서트 키를 눌러요. 그러면 이 삽입이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겹쳐쓰기로 바뀌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청주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주라고 하는 저 문자 있죠? 지금 껌뻑거리는 커서 옆에 있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청. 주가 없어졌죠? 그래서 청막이 된 거예요. 다시 제가 주를 입력하면 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막이 없어지면서 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겹쳐쓰기. 그 전에는 예, 삽입과 겹쳐쓰기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삽입은 추가할 때, 겹쳐쓰기는 그냥 덮어쓰기 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키를 알아볼게요. 여기 PRN, PI 키죠. SCN이라고 적혀있는 게 프린트 스크린이고요. 자, 이렇게 읽어요. 프린트 스크린. 자,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PRINTSCREEN.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PRTSCN 이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같은 뜻이고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읽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프린트 스크린이 하는 역할은, 자, 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걸 누르고 그림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약에 잘 못 찾겠으면 여기에 요 검색하는 부분에다가 그림판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찾아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요 프로그램 뭐냐면 그림을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포토샵 같은 거에 비해서. 자, 여기 있는 요 화면을 캡처라고 보통 불러요. 요 화면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 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있는 이 화면 전체가 이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공간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그림판이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거기서 여기 있네요. 붙여넣기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하면 방금 제가 사용했던 이 컴퓨터 환경이 이렇게 화면 전체가 복사가 돼서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보고 있는 요거는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왜 이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었냐? 그거는 이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는 순간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가, 모든 내용들이 다 이미지로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그게 요 붙여넣기를 실행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 내용을 그 저장한 다음에 저장하면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누군가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은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드나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쓰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컴퓨터의 상태를 이 설명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프린트 스크린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